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 밤 12시예요. 토요일 밤 12시. 오늘 며칠인가? 오늘 키야마로 저희 단톡방 청출 가기로 했어요. 네, 4시까지 모여야 되는데, 그러면은 여기서 한 2시에 떠나면 돼요. 2시간 전에. 1시간 45분 걸리는데요, 아침에는. 가다가 뭐 커피 한잔 먹고, 그러면 2시간 걸릴 거예요. 네, 가는 길에 한 분을 이 스튜디오에서 픽업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제가, 차 안이 조금 정신이 없어요. 그래서 차안 정리도 하고, 낚시채비도 준비하려고, 2시에 출발인데, 2시간 전에 일찍 일어났어요. 아시죠? 저 게을러요. 꿈틀다 보면 2시간 후딱 가요. 아무튼 오늘 기아마 가서 재밌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굿럭! 네, 1시간 40분 걸린대요. 지금은 1시 20분이고요. 이제 출발합니다. 뭘 잡으려고 열심히 산다. 와, 이게 뭔가요? 해도 안 떴고 춥고 바람 불고 맞바람이에요. 마파도예요. 마파도? 껌껌한데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일단 던져놨습니다. 굴러. 망했어요. 이 꼼꼼한데 찌낚시하는 것도 문제인데 바람이 정면에서 와서 파도가 왼쪽 오른쪽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찌낚시는 거의 불가능해요. 그래서 궁여지 최고로 모르털라고 처음으로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네, 저 좋은 찌낚싯대로 옐로우테일 한 마리를 잡아놨어요. 네, 차 안에서 유땡땡 보고 유 선생님한테 라이브 하는 채비를 대충 배워서 네, 원투때 펴갖고 캠이 끼고 한번 집어 던져 보려고요. 낚시 인생 최초 라이브예요. 저 어떻게 껴야 되지? 등에다가 끼라고 한것 같은데 아무튼 껴갖고 바다에 던져 보겠습니다. 근데 제가 원바다로 안 나가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지? 아무튼 굴러. 해 떴어요. 해가 뜨끈이 떴습니다. 한숨만 나오죠. 예, 네, 맞바람이에요. 파도도 정면으로 오고 있고, 찌 던짐은 30초 안에 발 밑으로 와 있어요. 이럴 때는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, 딱히 옮길 데도 없어요, 지금. 바깥엔 지금 파도가 난리도 아니에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저물 밑에 잡어들은 엄청 집어댔네. 난감하네. 네, 키야마, 카야마, 뭐래봐. 생각보다 파도가 안 치네요. 밖으로 나갈 걸 괜히 안쪽에서 껄떡 안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입질도 못 받고 빵마리 때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 생각보다 괜찮네 날씨. 와, 이 정도면 파도 없는 건데. 내일 밖으로 나갈까요? 내일 휴일인데. 아무튼 바다 유심히 보시고요. 낚시하시기 전에 좋은 연휴 되십시오. 바이.